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기 삼척 굴빛집 그 하자민 어르신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. 보다시피 완전히 그 뭐 첩첩 산중인데 예, 산속에서 예, 엄청나게 농사를 예, 크게 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.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? 저쪽에 지금 요 확대를 했는데요. 요 집으로 지금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척에 화전민 어르신처럼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. 예, 두 네 분이 사시는데 예, 엄청나게 한 2,000평 이상 그 지금 농사를 지시는데요. 집도 아주 화전민 어르신처럼 아주 집이 뷰가 멋집니다. 예, 여기를 쭉 보시면 이것저것 이제 농사를 많이 지시는데 이쪽 그 좌측에 보면 이제 콩도 이렇게 많이 심으시고요. 예. 그다음에 요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겨우 이제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와주고 개울가를 겨울 넘어왔는데요. 요쪽에를 보면 이게 옥수수도 이렇게 심으셔서 예, 파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멋진 나무가 이렇게 있죠. 한번 어르신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양배추도 이렇게 예, 심으셨습니다. 아이고, 농사를 얼마나 저 많이 지으시는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여기 보면 예, 콩도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요. 예, 저기 어르신이 계시는데요. 아이고, 집도 아주 옛날 집처럼 아주 멋집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것저것 뭐 농사를 엄청 많이 지시는데 아이고, 제가 다음에요 어르신이 연락 주시면은 택시를 무료로 태워드리고 가끔 이제 태백 시내 이렇게 볼 일이 있으시면 제가 전화 주시면 예, 무료로 제가 그 예, 이것저것 좀 예, 태백 시내에 뭐 사러 가실 일이 있을 때 제가 조금 태워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르신이 이제 예, 제 명함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. 아이고. 자, 보다시피요. 이렇게 지금 옛날 진짜 화전님 분처럼 이렇게 살고 계셔요. 예, 인사하는데, 두 네 분이 이렇게 지는데 안에 농기구도 뭐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아이고, 여기 보십시오. 야, 근데 이런 집에서 사시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. 아우, 지붕도 뭐 지금 꽤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붕도 조금 보수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어르신이 여기 보면 이제 농기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자, 이쪽에 보면은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가지가 꽤 크게, 어이구, 가지가 크게 지금 열렸습니다. 예, 저게 지금 가지가 많이 열렸고요. 이쪽에 그 호박도 이렇게 심으시는데 호박도 엄청 크더라고요. 자, 보십시오. 어우, 호박이 아주 큼지막하게 지금 곧 따야 될 것 같은데요. 호박도 지금 주렁주렁 열렸고요. 볼게요. 자, 지금 여기 저쪽 뒤에 넘어가 달바위라는 곳인데 요 앞에도 이렇게 바위가 있고요. 여기서 어르신 여기 얼마나 그 달바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? 걸어서 어느 정도 가야 달바위 저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? 저 올라가면은 네, 안동 시가 내려 보여요. 오, 안동 시가 내려다 보인답니다. 오, 저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요. 안동 그 사는 사람은 네. 어디 시인지 어디 사는 사람은 알아요. 오. 야, 그러면 저기가 해발 높이가 저기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어르신 아세요? 달바위 높이가요? 예예예. 예. 달바위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? 높이 잘 모르겠는데. 꽤 높은 것 같은데. 야, 그럼 저 위에 지금 달바위 저쪽 뒤쪽에 지금 있는
그 바위까지 올라가면은 안동시가 다 보인다고요? 옛날에는 그전에는 저 짝에서 저 일로 올라오는데 글로 오르내렸는데 요새는 이 봉화군에서 한 2천만 원 더 돼가지고 밧줄을 갖다 띄우고 그 철근을 가지고 꽂아가지고 그 뚫보 구형 뚫어가지고 꽂아서 그 사다리들을 만들었어요. 참 저쪽으로 지금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르신 말로는 예,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합니다. 아유. 작년 저작년에 고쳤나 영인소서 다시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아직까지 말이 없는데 그전에는 그 밧줄이 삭아가지고 그 위험하다고 어르신 오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연세 올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어르신 86세시래요. 86세요?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. 아이고 어르신 86세시라고 하십니다. 아, 저쪽에 지금 어르신 그 농사 짓는 데를 한번 구경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광산사업을 오래 해가지고 귀가 어정쩡해요. 아 귀가 잘 안 들으시죠? 네. 아 어쩐지 어쩐지 잘 못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. 아, 어르신이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합니다. 예. 여, 그리고, 저, 군에나, 이거, 면회 같은 데는, 아가씨들이 암말을 크게 죽기를 해도, 안 돼. 맹고 소리를 나오. 어떤 사람은 잘 들리고, 어떤 사람은 안 들리. 어르신, 그, 보청기를 하시지 그래, 보청기. 보청기 하시지 그래. 잘 안 들리시니까. 보청기를 좀 하시지. 보청기도 뭐 네. 좋지는 않더라고. 보청기요? 해도 안 들려요? 안 들리는 게 많고. 아이고. 네. 보다시피 이렇게 옥수수를 쭉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. 그래서 올해 옥수수를 얼마나 파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옥수수를 이렇게 쭉 걸으셔가지고 지금 네, 말리시는 것 같아요. 네. 잠깐 이제 요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제 지금 흙담이 지금 예, 흙벽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요. 좀 흙벽이 많이 좀 무너졌어요. 그래서 여기서 사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농사만 지으시는 것 같아요. 여기 뒤쪽으로 오면 이쪽이 이제 방 같은데 자 안에 이렇게 창고를 이렇게 창고를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. 위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벽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졌고요. 자, 이쪽에도 창고로 쓰시는 것 같은데요. 자, 저쪽으로 뭐 창고가 엄청 큽니다. 자, 이쪽은 뒤쪽이고요. 근데 이렇게 진짜 2,000평이 넘는 곳에 예, 농사를 지시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저쪽에 또 이렇게 옥수수나 그런 것들을 저쪽에 겨울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. 비가 많이 오면은 예, 어르신이 이제 그 수확을 해서 예, 파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예, 어르신하고 한번 농사 짓는 대로 한번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.